가격 쌉니다. 어, 실용 텐트가 이 정도면 아, 이거 특이하다. 진짜 이거. 특이해. 사이드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 텐트도 예쁜 것 같아. 어. 장박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창고로 쓰고. 와. 파티션이 있구만. 완전 특이하다, 이거. 바람이 나와. 어, 7,500원. 어, 이거 뭐야? 예쁘다. 끝내주면. 텐트 전시장이 따로. 모기장 대신 그 컬러가 바뀌어서 나왔네. 요런 건 또 처음 보네. 요즘 캠핑 다니기 너무 좋은 그런 날씨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떤 또 신제품들, 어떤 캠핑용품들이 남아있는지. 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고릴라 캠핑 양주점. 예, 저희들이 살짝 한번 둘러보니까 텐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텐트가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 뒤쪽에 텐트 전시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용품 있는 전시장 안에도 텐트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네, 2층에 보니까 텐트들이 쫙. 예. 자, 저희와 함께 한번 구경 한번 가보시죠. 네. 예. 가시죠. 어우, 주차 공간 널찍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도 보니까 주차 공간이. 그렇지. 이 정도 크기의 주차 공간이 또 있어요. 예. 엄청 넓어. 예. 주차장이.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차해 놓으시고 여유있게 구경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입구에 딱 들어서면요. 오. 1층에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테이블들, 체어들, 용품도 쭉 있고요. 2층에는 보시면 텐트들. 예, 텐트들이 쭉 있습니다. 텐트 위주로 먼저 보고요. 네. 그리고 용품 보고요. 네. 그리고 텐트 전시장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가시죠.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예, 예쁜 텐트가 눈에 띕니다. 저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뻐요. 컬러도 이쁘고요. 자, 요 텐트가 보니까 스위스 알파인 클럽 아틀란스 네오 쉘터라고. 예. 와,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400에 400. 어. 쉘터인데 그 정도 사이즈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헤이트 높이도 220입니다. 네. 사이즈 위에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 엄청 넓어요. 예.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돔 쉘터들은 요것보다 사이즈가 좀 네. 작은 사이즈들이거든요. 네. 우리 자, 쓰는 거는 360인가요? 그렇죠. 360이고 높이는 2m인데 요거는 예, 2m20이거든요. 네.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 아, 여기 뭐 여기. 달려면 못 달겠는데 여자들은. 자, 그 정도로 공간감이 좋고요. 네. 쭉 보면 뺑 둘러서 이렇게 체어들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놨는데 예. 아, 체어가 몇 개 들어간 거야. 아, 엄청나게 많네 체어들이. 네. 공간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8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열리지는 않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어, 여기 한 두 군데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위에 또 이제 환기구 네. 벤틸 위에 뚫려 있고요. 네. 예. 위에는 세 군데 정도 열려 있네요. 네. 일단 컬러감 좋고요. 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2층으로 텐트를 보러 올라갈 건데 그 전에 이쪽 공간을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거는 비비큐 체어네요. 네, 비비큐 그렇죠? 체어. 예, 가격 나와 있고요. 요거는 조그만한 사이드 테이블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괜찮다. 이쁘다, 그죠? 예, 이쁘네요. 여기 파란색 꽂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와플 기계. 와플 기계 요즘은 이걸로 밥도 찍어가지고 누룽지처럼 그러니까. 만들어 먹더라고. 괜찮지 않나요? 네. 자, 롤테이블. 이거 롤테이블. 이거 되게 낮다, 그죠? 약간 낮은 롤테이블이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스타일의 롤테이블입니다. 사이즈 큰 거. 어, 이건 1200. 네. 가격 132,000원에 나와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 네. 예. 우리 쓰는 사이즈죠, 이거? 예. 네. 900짜리, 그죠? 네. 가격 요건 것 같네요. 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무슨 수저통 같은 거 아닐까요? 어,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이쁘다. 그 다음에, 예, 여기 이제 조금 짙은, 네, 짙은 컬러의 또 롤테이블 쭉 있고요. 어, 이거 뭐야? 핑크네, 핑크. 닥터캠프 예, 테이블이네요. 그러네요. 핑크색, 초록색. 오, 네. 색감 이쁜데요? 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라운드지는 그런 테이블도 있고요. 가격 125,000원. 이거는 보조 테이블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마룬에서 나온 테이블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담요류도 있고요. 그죠? 어, 전기장판, 1인 전기장판도 있네요. 요 USB입니다. 아, 괜찮다. 어. 그죠? 어,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예, 상태고. 요것도 1인 전기장판인데, 보니까 64,000원이네요.
요거는 또 12볼트 수리용으로 쓰기 딱 좋은데요. 예. 와 이거 군대식 완전 못 본데. 그러게 군대 못 군대에서 본데. 가져온 거 아니야? 네, 요거 한번 볼까요 가격? 2만 원. 예, 2만 원 가격 괜찮네요. 네. 예, 침낭들. 자, 요거는 오리털 침낭이고 89,000원. 보니까 뭐 47,000원. 두께 그다음에 가격대 다양합니다. 예. 여기는 자축 매트네요. 네, 자축 매트. 예. 우리 익숙한 이 무늬. 아, 그래요. 보트. 이거는 착용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네. 자, 지금 할인가가 7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예. 자, 이거 싱글 자축 매트들. 39,000원. 네, 44,000원. 싸다, 여기. 할인율이 좀 꽤 큰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기, 우리 저기, 자축 매트 있잖아요. 최근에. 좀 말랑말랑한 거. 그런 스타일이네요. 16만 9,000원. 네, 아틀라스 3D 에어 매트입니다. 요거는 일반, 요거 자축 매트랑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약간 침대 더? 매트리스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우리 2층에 한번 네. 네, 올라가 보시죠. 저는 저 텐트 얼른 보고 싶지만 일단은 이쪽부터 먼저 보시죠. 예. 이거는 카즈미 티어동 GT. 예, 사이즈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 269,000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빈 텐트인데 예. 높이가 낮지 않아요. 여기 안에도 그죠. 예. 이너는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요즘 좀 원래 좀 트렌드, 예, 약간 카키 계열의 컬러입니다. 이건 탄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특징이 옆면에 저렇게 탁 열려 있네요. 이거 개방돼가지고 시원하겠다, 바람 들어와서, 그죠? 예, 옆면에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바로 위에 또 벤틸 그렇게 되어 있고 제드 와이드 돔. 예. 지금 할인가 398,000원입니다. 398,000원? 가격이 30만원대네요. 가격 쌉니다. 거실용 텐트가 이 정도면 네,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네. 그렇죠. 막 이렇게 큰 거실용 텐트는 아니라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공간 한 4인 정도 앉아서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됩니다. 예. 조금 더 집기를 넣고 이르려 그러면 한 2인? 2인이 적당할 것 같아요.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전면에 이렇게 매시 쫙 개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에 좀 넓게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예, 이너의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이너가 엄청 높다, 그죠? 일어서서 옷 갈아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텐트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어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애기들 거 릴렉스 체어 귀엽다, 그죠? 예. 그랑데 체어. 좀 넓게 나왔네요. 그렇죠. 엄청 와이드한데요? 네, 요거 25,500원. 흰색 닥터캠퍼에서 나온 체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는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요거. 그쵸? 라쿤 체어. 그죠? 26,500원에 나와있네요. 가격 괜찮다. 우리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 네. 와이드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네. 자, 쭉 다양한 브랜드들의 체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화장실 오빠가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마룬에서 나온 샤워 텐트입니다. 25,000원. 네. 한번 새로 사야 돼. 우리 지퍼 떨어져가지고 안쪽에. 다 사가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케이수한 모지 많이 다니잖아요. 예. 요 포타포티. 예, 저희들도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는 아닌데, 포타포티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테르보에서 나온. 포터블 토일렛이라고 적혀있네요. 예, 할인가 지금 6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가방 예쁘네. 가방. 가방이 지금 케이스가. 27,000원. 예, 27,000원에 나와 있고요. 네. 여기도 동텐트가 하나 있네요. 스위스 알파인 뉴 제닉스 마크 2. 예, 245,000원입니다. 네. 가격 상당히 산뜻하네요. 가격이 산뜻하다고요? 컬러가 상당히 산뜻해요. 네. 네. 아이보리라기보다 화이트에 좀 가깝네요. 예.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원단이 도톰한데요? 그러네요. 그럼 특징이 보면 여기 스커트가 없구만. 아, 이건 스커트가 없구나. 예, 스커트가 없어서 보기에 상당히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안쪽 이너 컬러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죠? 예. 탄 색깔. 잘 빠졌네. 예. 이쁘게 잘 빠졌네요. 자, 그리고, 야 요거. 와, 이거. 특이하다. 진짜 특이해. 이 형태가 좀 특이한데. 완전 저희들 완전 처음 보는 텐트인데.
되게 멋스럽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뭔가 텐션이 짱짱한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짱짱하고 그죠? 예. 전체적인 외형은 터널형 텐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네. 어. 자, 어떤 텐트인지 한번 볼게요. 테르보 에스쁘아 터널 쉘터. 아, 가격이 58만 9천원. 아, 괜찮다. 이야, 가격 괜찮은데요. 이야, 안에 공간 한번 볼까요? 이건 쉘터로 나온 건가 봐요, 그죠? 이야,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와. 그리고 터널형이지만 죽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야, 위에 높이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예, 와,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여기도 이너 텐트 걸 수 있는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아, 그러네. 이너 텐트 걸 수 있는 공간이, 이거 이너 텐트 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이너 텐트가 안에 있는지. 이너는 따로 없답니다. 네. 따로 없고, 쉘터, 순수하게 이제 쉘터로 사용되는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너무 이뻐요. 여기 안에 오빠 경량체어가 엄청 많네요. 아, 그러네. 테르보.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테르보 경량체어. 와, 이거 엄청 넓다. 이건 오빠가 앉아도 편안하겠는데요? 야, 넓이 엄청 넓고요. 그 다음에 필로우가 있어가지고, 베개도 있고. 한번 앉아보세요, 선준지. 이거는 편해, 진짜. 편해.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편할 수밖에 없겠다. 네. 우리가 여태 쓰던 그 경량체어랑은 틀린데요? 네. 가격이 5만 9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테르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체어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카즈미도 있고, 닥터캠프도 있고요. 아베나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위에 높은 것보다 이렇게 낮은 걸 좀 선호합니다. 네. 네. 왜냐면 텐트, 엄청나게 큰 텐트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조금 작은 텐트를 사용하면, 이게 위에 좀 들려 있으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들어가죠. 그쵸. 텐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죠? 네.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텐트도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가, 이야. 노르딕 크로스 헬릭스 투룸. 투룸. 할인가 69만 9천원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저쪽에도 이제 이너가 있지만, 이쪽에도 이너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괜찮다. 괜찮다. 이거는 사람이 자지 않더라도 여기 짐 보관하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네. 지금 이쪽은 보니까 이너 공간인데, 일반적인 텐트의 이너 공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인까지도 충분히 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쪽은 선주님 말씀대로 창고로 쓰도 되지만, 사람이 잘 수도 있고. 막 게스트룸처럼. 네. 1인이라든지, 네. 2인까지는 조금 답답하려나? 2인도 자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2인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캠핑하고 있는데 초대캠으로. 누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게스트룸처럼. 장박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창고로 쓰고, 여기 그냥 쓰고 곳이. 그러네요. 장박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더니만 새로운 게 너무 많아가 볼 게 너무 많은데요. 볼 게 많아요, 진짜. 그 다음에 특히 텐트가 오픈 텐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우리 너무 오랜만에 온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고투. 아스트라인. 네. 아스트라인인데, 지금 사이즈 한번 볼까요? 예, 사이즈 이렇고요. 가격 지금 59만 8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가격? 가격 괜찮은데. 와, 이게 이렇게 넓었나? 이게. 옆으로 엄청 넓어요. 와. 옆에 폭이 진짜 넓습니다. 자, 블랙블랙한 그런 느낌이고요. 크림색도 있나 보네. 크림색도 있는 거예요, 이거? 크림색도 있나 보네. 이거, 와. 와, 이거는. 야, 이것도 폭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넓어. 와, 이거 진짜. 와. 내가 들어와 있으면 실감이 나냐? 와, 이제 선준이 형 걸어 나와보세요. 와, 한참을 걸어 나가야 돼? 네, 와, 폭이 정말 넓고요. 높이도 넓고, 공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 텐트가 뭘까요? 볼까요? 티맥스 EX. 네. 예. 요것도 블랙하고 크림색이 나오나 보네요. 이거 이렇게 큰데 100만원 안 하네요. 100만원 안 하네. 컬러감 좋고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뉘는. 나뉘져 있네. 네. 파티션이 있구만. 네.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 그거 스크린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스크린 쌓아서 볼 수 있게끔 뭐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거실 공간이 파티션이 나누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쓰고 파티션 나눠서 여기 또 거실 공간을 또 쓰고. 네. 거실이 두 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파티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너도 파티션이네요. 이쪽 딱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요. 각방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아이디어입니다. 공간을 어떤 식으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연출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텐트들이 엄청 볼 게 많네요, 진짜. 요즘은 그냥 이쁜 게 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접목된 텐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 공간은 테이블하고 체어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저 체어 좀 특이하네. 어, 완전 특이하다 이거. 이거 완전 뭐야? 완전 좌식도 아닌 것이. 한번 앉아보세요. 네. 파이어룩 체어라고 돼 있네요. 불멍 체어. 불멍할 때 이렇게. 괜찮다. 그러네요. 밑에 이제 불멍 테이블하고 조금 이제 사이즈나 높이감이 맞네요. 그렇죠. 그냥 바닥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격 48,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불멍할 때 체어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런 걸 맞춰가지고 나온 체어네요. 그 컬러도 예뻐요, 이거. 커피색이고, 여기 탄색, 베이지색. 예쁘네요, 컬러. 테르보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네.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거 불멍 테이블이고요. 우드 파이어 핏 테이블 13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쇠로 몰린 게 있는. 여기 또 덮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여기 있네. 아, 그러네요. 여기 안에 테이블인데 요거 덮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분할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테이블도 못 고르는 거다. 이거는 철제로 됐는데요. 그러네요. 캠피스트 159,000원에 나와 있네요. 이것도 예쁘다, 그죠? 그러게, 이거 문양도 특이하네. 마룬에서 나온 건데요. 마룬. 자, 이지 퀵 스텐 화로대 테이블이고요. 89,000원. 요거는 가격이 조금 쌉니다. 이거 여기 그거 플레이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가 보죠. 그죠? 그러네요. 야, 이거 봐봐, 컬러 봐봐. 메이트 많이 들어봤는데. 이뻐요. 58,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딩 박스도 한번 볼까요? 이문희에서도 또 나오네요. 맞아요. 우리 박람회 가면 나오더니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나 봅니다. 카고 박스 지금 50리터인데 34,900원. 그렇죠? 맞아. 레드독. 여기에 상판 올리고요. 깔끔합니다. 요거는 제드에서 나온 거구나. 스페이스 박스. 요거는 가격이 좀 착하네요. 25,000원. 자, 그리고 빅엔드 폴딩 박스 있고요. 우리 쓰는 거. 그럼 요거는 못 보던 것 같다.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코맥스 캠핑 박스. 코맥스. 32,000원이겠네요. 네. 요거도 매드독에서 나온 거네. 30리터. 컬러가 이쁘네요, 진짜. 아담하게 나오는 카고 박스입니다. 서울 우유 박스. 이거 진짜 그냥 우유 박스인데. 그러게. 진짜 여기 서울 우유라고 적혀 있어. 진짜 그러네. 예, 28,000원에 아주 레트로스럽게 나왔네요. 그죠? 상품 포함해서 28,000원이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빅엔드 폴딩 박스가 지금 이제 큰 사이즈 90리터도 지금 이렇게 열리는 게 나왔어요. 안문 오픈되니까 엄청 크다, 그죠? 그러네요. 테이블로 쓰기 좋겠는데요? 사이즈가 좋아요. 저쪽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에는 랜턴이가. 네, 랜턴들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이렇게 미니미니한 랜턴들도 있고요. 여기 사이즈별로 쭉 나와있네. 그래 뭐.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게 다 있네요. 안에가 없어. 그러네요. 그래 뭐 제품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확산 호드? 이걸 꽂으면 더 커지는 건가? 불을 좀 번지게 넓게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다 딱 꽂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게요. 불빛을 좀 은은하게 번지게 하는, 그죠? 요 그대로 딱 나오면 쨍 해가지고 눈부실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더워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 같은데요, 그죠? 신제품이네요. 1040 펜. 사이즈가 일단 이제 저희들이 쓰는 것보다 크고요. 네. 다리도 상당히 기네요. 네. 이거 분리도 가능한가 봐요, 그죠? 그러네요. 익스텐션 폴이 지금 하니까 19,900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쓰는 사이즈죠? 네. V600. 네.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커졌네. 조금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파세코에서 나온 서큘레이터. 이것도 깔끔한데요? 예, 가격 9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모기채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누베나 끄고요. 19,900원인데 요거는 폴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펼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아, 돌리는 건가? 아 그런가 봐요. 나 아. 불안해서 못 해볼 거예요. 아, 옆으로 나오네. 여기 보면 회전이 되네요.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꺼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데요. 14,900원이면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벅스 킬러. 여기 붙여놓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해마다 요런 스타일에 또 이제 많이 나오죠. 그죠? 폴딩 선풍기. 네. 아이고. 인사를 하네. 네. 그리고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목에 거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이거 아닌가요? 그거 맞는 것 같아. 거꾸로 건 것 같아. 거꾸로인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 나오네. 해봐. 여기. 일단 여기서 바람이 나와. 여기 이쪽에도 다 바람이 나와. 그러니까. 어때? 좀 시원해? 완전. 시원해? 근데 목이 묵직하긴 하다. 묵직해.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텐트 칠 때. 그러니까. 가격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야 이거 괜찮네요. 아, 파세콘 선풍기인데, 자그마한 이쁘네요. 7,500원이다. 괜찮다. 여기는 미니 히터. 예, 미니 히터. 그리고 여기, 크레모아 신제품들. 신제품인가? 와, 이건 처음 보는데, 램프 캐빈. 이렇게 위에 또 세워가지고, 그치? 특이하다, 그죠? 예.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는 원래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여기 밑에 스탠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네요. 요거. 예. 알루미늄 스탠드입니다. 가격이 14,900원입니다. 예. 요런 게 있었나? 루메나도 여기 신제품 이쁘다. 그죠? 이렇게 갓 세워가지고. 예. 골제로 스타일로. 그죠? 그러네. 이쁘다. 변신 가능하고 이렇게 끼우는 것에 따라서 또 틀려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쁩니다. 이거 귀엽다, 그죠? 이쁘다. 네, 닥터 캠퍼에서 나온 거네요. 이것도 새로운 번호 못 보던 거네요. 그러게요. 닥터 캠프구나. 예, 도비 랜턴. 18,000원. 이게 그냥 보기에는 약간 항동 같은데 느낌은 만져보니까 플라스틱 같아요. 여기는 쉘프류가 있네요. 예, 쉘프류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이제 기본형 쉘프입니다. 가격 46,500원이네요. 이거 이쁘다. 이쁘네. 아베나키 3단 우드 인디언 행어. 예, 135,000원인데, 요거를 뗐다, 붙였다, 그 다음에 뭐 벌렸다, 모았다, 요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네요. 여기 더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걸 수 있고요. 이쪽에 쿨러 한번 볼까요? 쿨러. 이제 또 더워지니까, 그죠? 쿨러 준비하셔야 됩니다. 블랙 몬스터 42리터 짜리. 이거는 가방이에요. 깜짝 놀랐네. 이거는 닥터 캠프. 예, 닥터 캠프인데, 20리터인가요? 네. 예, 13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베나케 제품 40리터짜리 115,000원에 나와 있고요. 가세미도 있고요. 이거는 냉동고 같은데요? 코보. 코보 냉동고 50리터. 지금 할인가 417,000원이네요. 여기는 그냥 물통 같은데. 요런 거 괜찮네요. 요런 거. 요런 거 괜찮다. 가격도 싸고. 실용적일 것 같은데. 18리터 꽤 많이 들어가고 할인가 17,000원. 꼭지 달려 있어가지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약수금을 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예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기는 약수 같고 여기는 그냥 캠핑용 물통 같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훨씬 이쁩니다. 가격은 대신에 조금 더 높아요. 25,900원. 네. 네. 저런 것도 워터저그네요. 15리터 제드에서 나온 겁니다. 59,000원. 자, 이게 컬러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뻐요. 이쁘다 이거. 캠핑용 릴리선. 지금 4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쁜데요. 지금 요것만 컬러가 바뀐 게 아니라 요거 안에 있는 선도 다 컬러가 바뀌어 있네요. 그러게요. 이쁜데. 확실히 카키가 눈에 많이 가네. 그러지. 테이블류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릴렉스 체어네요. 이쪽은 이제 릴렉스 체어들이 많이 있네요. 터치. 터치 나와 있구나. 이거 그거잖아. 이게 뭔데? 터치용 라이터 있잖아. 그거 넣는 가죽 케이스네.
요즘 이렇게 타공된 테이블들 좀 쓰더라. 요건 아이언 플랫 테이블 37,000원. 어,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구동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휴대용 220V 대용량 배터리 285,000원. 지금 여기에다가 다 연결을 했네요. 아, 진짜? 그죠. 가습기. 그 다음에 하루때 한번 볼까요? 네. 하루때. 여기 서서 고기 구울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 3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카즈미에서 나온 건데 좀 특이한데 무겁다. 좀 꽤 무거워요. 159,000원. 그 다음에 기본형 이제 화롯대입니다. 요거는 사이즈 좀 큰 거, 작은 거, 축축한 거. 네. 요거도 처음 보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생겼다, 그죠? 근데 예쁜데요? 화롯대는 요런 것들을 조금 쓰다 보면 걸려가지고 이상해지는데, 이 블랙으로 나오면 그런 느낌이 좀 없겠네. 그치? 원래 컬러 자체가 이런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중연소 화롯대 있고요.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좀 또 활용을 하나 보네요. 요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리들. 네, 그리들. 블랙 몬스터. 코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코팅이네, 이거는. 코팅이네. 미끄러지겠는데요? 이중연소 화롯대들도 보면 사이즈별로 쭉 있어요. 그죠? 아주 작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도 요것도 화로구나. 여기에 기쭉기쭉하게 놓고 여기 위에다가 뭐 올려놓고 요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이거 뭐야? 예쁘다. 이게 딱 쳐보면 가방처럼 그런 느낌인데? 그치? 이쁘네. 폴더 그릴. 34,800원. 이렇게 딱 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접으면 가방처럼 딱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컬러도 이쁘고요. 이쪽은 보니까 뭐 로프도 있고 카라비너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데크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눈에 띄는 탕수 데크팩. 이건 데크팩이 좀 단단해 보이는데? 자, 요거 제가 이 카페에서 제품을 받은 게 있거든요. 따로 한번 제가 리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주 튼튼한 제품입니다. 팝업 쓰레기통. 그러네요. 실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재질도 재질도 좋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이프. 컬러가 이쁘다. 귀엽네.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거에다가 그죠. 맞아요. 이쁘다. 자, 도마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들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요거 카즈미에서 나온 건가? 손잡이가 이렇게 빠지네요. 그다음에 안에 이제 문양이 또 들어가 있네. 카즈미 문양이네. 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 3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물팬 같은 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떨까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잖아. 작은 것도 있네. 그래도 작아도 엄청 무거워요. 병뚜껑이 있나? 병뚜껑이 코카콜라 병뚜껑. 다용도로 쓰는 제품인가 봅니다. 이거는 저기 그리들 할 때 여기 돈을 끼워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네요. 원버너 스탠드.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이소카스 연결하는 해바라기 버너입니다. 가격 82,000원에 나와 있네요. 네, 여기는 티타늄. 이쁘다. 이쁘다, 주전자. 썰킨 다닐 때는 이런 걸로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이쁘다, 그죠? 이쁘네요. 가볍고. 이런 데다가는 밥도 하고 그렇긴 하던데, 큰 데다가. 그죠? 야, 이거 우리 많이 봤지만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가격 얼마 안 해. 가격 9,000원이야. 그리고 이제 캠퍼분들은 또 가방. 가방에 또 집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각 스타일로 나와 있고, 원형으로 나와 있고, 또 좀 작은 또 사각, 뭐 길쭉한 통,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그만한 뭐 폴딩형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 넣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밥솥도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랜턴도 넣을 수 있고, 다용도 랜턴 케이스라고 해서 7,500원에 나와 있네. 파세코 난로. 난로 가방이네. 난로 가방인데, 와, 끝내주네. 옆에 뭐 넣을 수 있는 게 많아. 이게 코드라 온다. 이게 가격이 94,000원입니다. 가격이 꽤 되는데. 아주 튼튼하고 이뻐 보입니다. 폴딩 바스켓. 이게 쭉 누르면 접히나 보네.
다용도로 쓸 수 있겠다. 여름에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담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여기는 식기류 식판이네요. 식판. 다양한 형태의 식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이제 요런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 캠프원. 야, 이런 가격이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네. 그렇지. 버너니까요. 아주 미니멀한 버너들 많이 나와 있네요. 쿠커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떨려나 싶네요. 야, 이거 버너야 선주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밥통. 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죠? 제벤 디지털 마카롱 밥솥 32,900원이네요.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요? 사이즈도 괜찮네, 안에. 괜찮네요. 괜찮아요, 진짜. 코펠 세트 벨락, 예. 이거는 9X라지, 162,500원이고, 9 플러스 141,500원. 예, 쭉 보시면 됩니다. 요건 S9, 예, 95,000원. 사각, 보노네. 그렇게. 우리 고글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고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는 펜이고, 이거는. 그거고. 그러네요. 이것도 좀 못 보던 식기류다. 이거는 찜기 같은데요? 그러네. 이거는 매달아 놓는 거네. 아, 느낌 있네. 자, 우리 그러면 저기 고릴라 캠핑 양주점? 텐트 전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여기 리퍼 제품 이거 테이블 9,000원인데? 아 9,000원? 괜찮은데? 단단하고 그죠? 이거 큰 거는 15,000원. 크고 15,000원. 이거는 9,000원이야. 그러네 9,000원. 이게 지금 이런 테이블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지. 그쵸. 자 지금 고릴라 캠핑 양조점 텐트 전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와, 여기가 보면 다 텐트로 채워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입구 같지만 네. 알고 보면 이게 텐트가 쳐져 있어요. 예, 여기 입구 텐트로 딱 들어가는 입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스위스 알파인 클럽 빅 쉘터. 예,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고 가격 195,000원에 나와 있는 빅 쉘터입니다. 사면이 메시망입니다. 모기장으로. 그죠? 모기장 대신 그죠? 거실로 쓰면 좋고요. 맞아요. 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텐트 전시장에 보면요. 여기 전부 텐트거든요. 전부 텐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런 체어도 처음 보네. 그러네. 2인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체어네요. 경량인데 2인이 앉을 수 있는. 예. 스위스 알파인 클럽 더블 문 체어, 예, 할인가 5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딱 접으면 폴딩 식으로 딱 접히게 돼요. 그죠? 마치 야전 침대 접듯이 접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즈미의 아스트돔 네오 텐트. 가격. 259,000원이요? 예. 우리가 아까 저기 본 텐트인 것 같은데요. 컬러만 다르지. 네. 그죠? 측면에 저렇게 열리는 거. 그거 같아요. 바람이 발풍해서 시원하겠는데요? 그래요. 딱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딱 뚫려가지고, 그쵸? 누워있으면 선선할 것 같습니다. 밤에. 자, 그리고 지프인데, 상당히 이뻐요. 데날리. 데날리 컬러가 바뀌어서 나왔네요. 오빠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여기 오렌지색 들어가 있고, 그거요. 컬러가 이쁘고요. 좀 튼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가격 68만원입니다. 저 부분 좀 특이하네. 벤티린 모양인데. 자, 그리고 이 거실이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빼고 저쪽에도 이렇게 다 열리더라고요. 매직하는 거. 쉘터로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위에 이제 플라이 자체는 쉘터로 쓰고, 그 다음에 이너를 넣어서 이렇게 작은 거실을 가진 거실형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Z7. 예, 7. 2 리빙 쉘 텐트네요. 68만원. 와, 이것도 엄청 큰데 사이즈가. 안에 이너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거실에 이렇게 작은 텐트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 정도로 공간이 큽니다. 이스턴도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그러네, 사이즈가 좋네요. 이너 텐트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쉘터 형태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 따로 텐트를 사는 것보다 쉘터 안에다가 딱 넣어서 쓰기에 좋은 사이즈의 텐트입니다. 그죠?
요거는 가격이 98,000원. 가격 괜찮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지금 Z7-2 리피션 세트 같은 경우에 공간 상당히 좋고 이너도 높이가 위로 딱 들려가지고 이너 공간도 넓고 높고 그렇습니다. 네. 컬러감이 살짝 어떨려나? 카키에 탄 색깔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컬러감이네요. 이런 색깔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쁘다. 깔끔한 봄의 느낌이 확 드네. 스위스 알파인 클럽 벨로 알파인 프로네요. 네. 가격 313,000원. 네. 예. 시원해 보이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편안하게 들고 다닐 만한 그늘막 텐트입니다. 네, 이거는 원터치네요. 예. 가격이 10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레펙스 프로미넌트 텐트. 예. 가격이 100만원이 넘네요. 이게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완전 블랙블랙이네. 좀 특징이 보면 위에 이제 플라이 쪽에 요런 식으로. 옆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플라이를 연장해가지고 약간 타프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네요. 특이하다. 요런 건 또 처음 보네요. 그럴게요. 자, 안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완전 블랙블랙합니다.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진짜. 여기 구석에 뭔가 저기 토토로의 그 먼지 걔네들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깔끔해요, 완전. 완전 깔끔합니다. 네. 모든 게 다 블랙이에요. 뭐 하나 블랙 아닌 게 없어요. 포인트라도 뭐 줄 것 같은데. 근데 포인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약간 그레이입니다. 예, 지퍼 쪽 요거는 좀 그레이인데 거의 전체적으로 다 블랙입니다. 근데 폴대가 빨간색이죠. 아, 폴대는 빨간색이네요. 네. 예. 제드. 예. 트윈체어. 네, 트윈체어 7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듯하고 이쁘네요. 이런 거 갖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지금 솔캠, 제가 솔로 캠핑으로 노지 캠핑 많이 다니는데 굳이 텐트 아니어도 아침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텐트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블랙 코트 텐트 1인용 12만원에 나와 있네요. X1X. X1X구나, 이게. 네,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69만원이에요. 크림색 컬러고요. 공간 넓습니다. 네, 넓어요. 그 다음에. 에어매트를 전시해 놨네요. 에어매트야? 네, 에어매트에 가격들이 다 적혀있네요. 아, 에어요, 에어매트. 가방, 발펌프, 소형 전동펌프, 수리킷 포함해가지고 사이즈별로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나 봅니다. 지금 에어는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웨건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네요. 웨건들. 레펙스에서 나온 겁니다. 클리오 웨건. 119,000원. 네. 코튼 윈드스크린. 61,900원이네요. 네. 자, 요렇게 네, 쭉 옆으로 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좀 특이하다. 이건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차박. 차박 텐트. 그러네요. 오토듀오 팔레스. 포네요. 포. 오빠가 얼마 전에 가져갔다 뿌려 먹었던 거. 블랙하고 크림색 있나 봅니다. 네. 할인가 3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오토듀오 팔레스인데 AL? AL. 48만원. 네. 자동차 트렁크가 들어가는 공간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아베네스 에볼루션 쉘터. 와, 에볼루션 쉘터 2. 요것도 이쁘네요. 동그라니, 그죠? 가격이 48만원인데 루프 그라운드 시트는 별도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네요. 요거는 사이즈가 거의 우리 거 정도 되겠다. 네. 그런데 여기 안에 이런 거 있어서 좋네. 그런 것들. 저쪽에도 있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작은 이렇게 처마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것도 스커트가 보니까 안쪽에 스커트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야? 아,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팝업 텐트. 네. 23인용. 네. 54,500원. 우리 거 이 정도 되겠다, 스펙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 스펙이. 그지? 딱 그러네. 이게 더 큰 것도 있고. 큰 사이즈 79,800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플렉스돔 쉘터. 298,000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죠? 네. 블레이저 쉘터? 이거 상당히 위에서 봐서 그런지 막 웅장하고 거대하네요. 그러게요. 앞쪽으로 뭐 캡 모자라도 쓴 것처럼 딱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330에 220이니까. 그렇네요. 헤이트가 220이니까 좀 높죠, 그죠? 39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카즈미의 윈드 스크린이네요. 예, 12만 5천 원. 한 전, 파트가 너무 커. 그 6m인 것 같아, 전체. 이거는 카즈미 아페스타 네오 텐트. 예. 가격이 59만 원에 나와 있네요. 자, 요것도 이제 블랙블랙 합니다. 옆으로 좀 와이드한 느낌이고요. 앞으로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옆으로 공간이 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겉투 자충 매트 두 개 겉더니 들어갈 것 같네요. 그죠? 이 체어는 특이하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태산 레저 스너그 폴딩 쿠션 체어. 그 일체형이네. 일체형이요? 폭신폭신할 것 같아요. 자, 앉아보자. 아이고, 좋네. 쿠션감 있으니까 확실히 편안한데? 좋아 보여요. 가격이 10만 8천 원이네요. 좋습니다. 상당히 넓고. 자, 저희들 고릴라 캠핑 양주점에 와가지고 네. 텐트 구경, 용품 구경 실컷 했습니다. 네. 봄 캠핑, 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캠핑 또 준비 중이신 분들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괜찮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셔서 멋진 또 캠핑 꾸려가지고 즐겁고 건강한 캠핑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 저는 손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